안녕하세요. 오즈맘입니다. 요즘은 많이들 아실 텐데, MBTI라는 그 성격 테스트가 있죠. 그 링크를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영상 댓글란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 링크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런 테스트들은 마음이 복잡한 날보다는 조금 안정되고 편안한 날을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세번 해봤는데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완전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냥 그한 그룹이나 마찬가지여서 저는 오히려 저의 다면성을 보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한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내향 겸 외향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션이 좀 괜찮다 싶은 날에 이 테스트를 하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나오고 조금 처진다 싶은 날에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나오고 하면서 그날 이제 기분에 따라서 살짝씩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공부를 하기 전과 초기에는 이렇게 상반된 성격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제 자신의 성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테스트 결과가 잘못 나온 건가? 내가 가식적인 사람인가? 나는 이중인격? 다중인격? 막 하면서 이제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리서치도 하고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또 접하고 하면서 물론 이게 뭐100% 정확한 답은 아닐지 모르고 또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답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만족할 만한 답들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또 궁금증들의 답들 하 다른 그러니까 다른 궁금했던 것들의 답들 하고 이렇게 퍼즐 맞춰지듯이 연결이 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에 흥미를 붙여본 적이 없었는데, 이 마음 공부, 영성 공부는 아주 자진해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엠패스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처럼, 이 MBTI의 INFJ 타입에 대해서도 알게 된 순간, 또 완전 로또 당첨이 된 기분이었는데, 이 엠패스와 INFJ도, 그러니까 엠패스가 INFJ고, INFJ가 엠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직결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궁금증들이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INFJ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는 이 INFJ는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드문데, 그 특성들도 보면, 진짜 별종 중에 별종이고, 괴짜 중에 괴짜이구나.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진짜 바다 위에 이 기름 한 방울 그냥 홀로 떠다니듯이 정말 어디에도 적응을 잘 못하고 혼자 그냥 딴 세상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 또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INFJ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한 유일한 곳이 페이스북이었는데 거기서는 자기 신분 안 밝혀도 되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아주 실컷 수다를 떨수 있으니까 정말 완벽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데 웃기는 이 INFJ만의 고충들도 나누고 서로 이제 위로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그룹들에서 저도 이제 정보 수집도 많이 하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오간 얘기들하고 제 경험담들, 뭐할 말은 정말 너무 많지만 조금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로 현실적인 얘기를 위주로. 이 MBTI에서는 주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말만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INFJ는 뭐 감수성, 공감력, 직감력이 뛰어나고 배려심, 인내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카운셀러, 상담자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말들이 다 맞아요. 근데 이런 장점들은 주로 내재가 돼 있는 것들이고, 이 장점들을 발굴해서 발휘를 하기 전까지는 이 INFJ들의 현실이 그렇게 막 우아하고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다 겪어도 보고 아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늪 같은 그런 삶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 INFJ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INFJ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INFJ가 정말 특이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내향 외향 영상에서 내 안에 정말 다양한 성격들이 뒤죽박죽 이제 섞여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나름 결론을 내린 게, 올드 소울, 나이가 많은 영혼들, 성숙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다였어요. 그러니까 올드 소울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생들을 살면서 꼭 지구가 아니더라도 우주의 삶들, 우주에서 이제 살 때.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양한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듯이 이 여러 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지각색의 경험을 한게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몸과 에너지장, DNA, 유전자의 저장이 다돼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INFJ가 또 올드 소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올드 소울들의 특징들을 INFJ가 또다 갖고 있어요. 특히 다면성. 그러니까 이 INFJ들도 보면 그야말로 온갖 성격들이 그러니까 실타래 엉켜 있듯이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INFJ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INFJ 본인들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영상을 만들 정도로, 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나 했더니, 이제 바로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INFJ가 하기 힘든 것중 하나가 자기소개인데, 내 안에 하도 여러 명의 영혼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NFJ는 안 그래도
원래가 이 생각의 범위가 넓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런 간단한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탁 하는 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늘 길어지는 게 이거하고도 혹시 연관이 돼 있지 않나 하는데 이 말도 해야 될것 같고 저 말도 해야 될것 같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지내? 그러면 어머 잘 지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대답이 탁안 나오고, 순간, 이 지난 일주일이 머릿속에 영화처럼 확 펼쳐지면서, 짧게 일주일인 거예요. 길게는 뭐, 한두 끝도 없고. 그러면서 그 장기간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장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지를 막 분석하느라고, 이 머리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좀잘 지냈으니까 잘 지냈어. 이렇게 얼버무리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FJ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말을 주절주절주절주절 많이 한다던가 아예 안 한다던가예요. 그러니까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머릿속에서 정리도 안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INFJ들이 이렇게 대답을 제깍 안 하거나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할 말이 없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또 많이 사요. 또 INFJ는 양극성의 성격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딱 잘라 말하면 내향적인데 외향적이다. 적극적인데 소극적이다. 천사인데 악마이다. 이런 거. 또 제가 많으니까 정리를 따로 해가지고 남을 의식하는데 남을 의식을 안 한다. 복잡한데 단순하다. 총명한데 멍하다. 날카로운데 둔하다. 또 제가 이제 그제 편견, 선입견 영상에서 얘기한 인간이 싫은데 인간이 사랑스럽다. 인간이 사랑스러운데 인간이 너무 싫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앞뒤가 안 맞는 극과 극이고 행동과 생각이 일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배려심이 강한데 타협을 안 한다. 너그러운데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긋나면 용서를 잘안 하고, 절교를 잘 하고, 한번 절교하면 연락 절대 다시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안 남길래, 나이 들면서는 이제 3세판으로 바꿨다가,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는 두 번, 딱두 번. 절교하기 전에 두 번까지. 그리고 또 INFJ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관심 받고 싶어 한다. 근데 또 누가 관심 보이면 도망간다. 직감력이 뛰어난데 오버띵킹, 그 과잉 생각하는 거, 또 오버 애널라이징, 과잉 분석하는 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완벽주의인데 나태하다. 선한데 짓궂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고. 그리고 낙천적인데 소심하고 고리타분하기도 하다. 또 자기 비하를 잘 하는데 그래도 남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또 틀에 갇히는 거를 싫어하지만 규칙은 또잘 따라요. 법을 잘 지켜요. 또 털털하지만 강박적으로 꼼꼼하고 까다로울 수가 있다. 등등 이런 예들이 더 많은데 몇개 정도 해당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INFJ들이 조금 괴상하다 싶을 정도로 엉뚱하고 독특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해도 많이 사고 왕따도 많이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들을 이제 피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INFJ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을 마음의 문을 열면 그냥 다 내주는 정의파, 의리파이기도 한데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잘못 받고. 나도 남을 또잘 이해를 못하겠고 하니까 이제 소통이 너무 어려워버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에너지에 민감해가지고 방전이 잘 되니까 사람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가 힘든데. 그래서 그냥 애초에 멀리 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INFJ는 하루 파티 갔다 오면 세 달을 방콕을 하면서 충전을 해야 된다. 이런 진담 같은 농담. 농담 같은 진담. 농담 같은 진담. 이런 미임들까지 있는데, 그래서 INFJ는 되도록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에너지 낭비를 당하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지 사람을 피하는 거, 일단은 사람을 피해야 돼. 이게 딱 먼저 드는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식당 같은 이런 공공장소에 가면 눈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구석진데예요. 그래서 구석진데를 먼저 스캔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자리가 있나 없나. 있으면은 이제 곧장 그 자리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디 파티 초대받으면 당연히 막 바쁘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심지어는 집 밖에 나갈 때도 먼저 이렇게 창밖을 내다봐요. 혹시 이웃이 있나 없나. 그래서 없을 때 얼른 나갔다 오는 거예요. 또 마트 같은 데 갔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눈에 띄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마주치면 대화해야 될까 봐. 그러니까 INFJ는 전화를 안 받는 걸로 또 유명해요.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요점만 주고받는 거를 좋아하지 전화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 거를 정말 가까운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그러니까는 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전화번호 교환하는 거, 이런 거또안 하고, 또 사생활 방해받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연락 안 하고 그냥 집에 막 쳐들어온다 싶을 정도로 방문하는 거. 이 사람들한테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가까우니까 그냥 노크 하면서 방문하는 건데,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어야지만 편하고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다고 외로움을 안 느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냥 그 반려동물들하고 대화를 한다던가 또 주로 혼자서
머릿속에서 혼자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노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INFJ의 의식이 약간 불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집에 콕 숨어 있는 막 집순이 집돌이지만 선천적으로는 의식이 굉장히 크고 높아가지고 막 공상이다 싶은 이런 상상을 남이 보면은 공상망상이고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다른 차원에 있는데 이 대화하는 능력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왠지 남들이 하는 말은 자기 의식 수준에 맞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INFJ들은 영양가 없는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저 사람들은 왜 내가 하는 얘기, 이 12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못 알아듣지? 하면서 막 답답하니까 대화가 하기 싫고. 또 INFJ는 조금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서 자기 얘기만은 조금 하는 편이어가지고 또 소통이 별로 안 편하고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난데 sarcastic 좀 풍자적으로 비꼬는 투의 그런 조크를 많이 해가지고 의견 충돌이 잦을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수도 많고. 그러면서 또 INFJ는 누가 자기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를 또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INFJ는 자기도 모르게 이 직감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이미 대화를 나눈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굳이 대화를 따로 할 필요성을 또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 INFJ는 가식이 있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감지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중간 지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이제 사람을 피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INFJ들이 조금 고달프다 싶은 삶을 사는데 이 삶에서 탈출을 할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냥 좀 힘들다 싶을 때는 그 아까 풍자적인 그런 유머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나 괜찮아? 나 지금 이대로 만족스러워?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좀 우울하고 어두운 INFJ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선택인데 제 의견으로는 유머로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치유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INFJ들은 숨은 재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상담가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살리는 게이 INFJ의 삶의 목적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살게 되고 늘 이제 불만족스럽고 비관적이고 하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가 있어서 또 잘못하면은 또,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과대망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INFJ들은
다재다능하기까지 한데, 이 재능들을 다 펼치고 싶은 그런 열정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깨치기 전까지는 이 열정들이 그냥 잠자는 화산처럼 이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부글 끓기만 하고 터지지를 않는데, 이 폭발 직전의 열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왠지 모르게 막 삶의 목적, 소울 미션을 갈구하는 게이 열을 뿜어낼 수 있는 출구를, 분출구를 찾고 싶다기보다 찾아야, 그러니까 찾고 싶은 거는 물론이고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을 뿜어내지 못하는 동안에 정말 답답한 거는 물론이고 정말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고 불만족스럽고 절망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열을 뿜어내가지고 이 삶의 목적의 소울 미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취미생활이나 정말 적성에 맞는 직장을 갖고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창조를 하면서 내 열정을 막 뿜어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INFJ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글쓰기, 아니면 미술, 음악, 운동, 아니면은 막 모험이나 탐험이다 싶은 그런 여행, 또 봉사활동, 또 이런 마음 공부나 영성 공부 같이 뭔가 막 몰입을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도 한두 가지씩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삶의 목적, 소울 미션이라는 영상 올린 거 있는데 그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INFJ에 대해서 수다를 조금 떨어봤어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